반갑습니다. 빠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찬 클러치 수리 작업기와 가지고 있는 바이크들 이제 시즌 오픈 준비? 고장 증상은 고속에서 클러치 슬립이 발생, 클러치 마모 상태나 뭐 열화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두께도 서비스 기준치가 44.7mm가 최소 두께인데 47.9mm 정도가 나왔네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문제점을 찾아냈는데 클러치에 들어가는 스프링 와샤가 있습니다. 두 장짜리 이 와샤가 누락된 상태로 클러치 팩이 조립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속이 없으니까 새로 이제 발주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대략 한 3주 정도가 걸립니다. 저는 이제 개인이다 보니까 스즈키 코리아 딜러 같은 데서 부품을 오더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뭐 제가 직접 해외에 직접 오더를 내려가지고 부품을 조달하기로 합니다. 두 개 다 해가지고 2만원이 채 되진 않네요. 배송비가 대략 30불 정도 나왔습니다. 뭐 기타 다른 것도 좀 주워 담고 해가지고 필요한 걸 주문을 넣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드디어 3주가 지나고 기대하고 고대하던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원숭이 나라에서 온 방사능 택배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들고 작업해보도록 합시다. 아, 그 전에 TL1000S의 수건 사업이던 요시무라 R77 머플러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용접이 필요해서 전문가에게 알곤 용접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가 창고로 가도록 하죠. 기분이가 매우 좋습니다. 하하하. 머플러를 후딱 꼽아두고 TL 또한 엔진오일하고 엔진오일 필터를 교체해보도록 합시다. 오일은 역시 지크 M7입니다. 오일 주입을 하고 바로 시동을 걸고 나서 다시 오일 레벨링을 하는 이유는 오일 필터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오일 필터 내부에 차 있던 엔진 오일 400ml 정도가 400에서 500ml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L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오일 필터까지 교체를 하게 되면은 3.1L 이상 오일이 필요하게 되고 대략 한 3600ml, 3.6L 정도가 주유가 됐습니다. 역시 2기통의 엔진 소리는 참 듣기 좋습니다. 아, 내가 이 맛에 TL을 타고 다니지. 클러치 팩 교환하기 전에 R1000의 엔진 오일을 드레인을 해서
새롭게 물 주입할 준비를 합니다. 누락된 스프링 와셔를 장착을 하고 클러치 디스크들을 다시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오일 샤시를 이용해서 각 부위별로 클러치 디스크 장 하나하나마다 오일을 도포를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러치 압력판에 스러스트 베어링, 압력판 베어링 있는 쪽이 있습니다. 이 베어링에도 윤활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알천도 마찬가지로 오일 필터를 교환을 했기 때문에 대략 한 400에서 500ml가 추가로 주유가 되어야 되고요. 표시 용량은 3리터, 3000ml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400에서 3500, 3.5리터 정도 가량이 주유가 되었습니다.
대략 한 7, 8개월 만에 첫 시동이네요. 방치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오랜만에 또 사기통 알찬 엔진 소리 들으니 기분이가 또 좋네요. 이번 시즌에는 부지런히 좀 타줘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